4.3 보궐선거가 법여권과 야당의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급 효과 보도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관련 사건을 맡아 수백억 원의 수입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삼성 저격수로 활약하면서 뒤로는 돈을 챙겼다고 비판했고 박 후보자와 삼성전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산, 횡성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